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인 카이카미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김승욱 신임 대표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카이캄을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또 디아스포라 2세들과 250만 이주민들을 섬기는 데 노력하는 한편 확실한 신앙과 교회의 비전 사역의 본이 되는 카이캄이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또 이 독립교회와 독립선교단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참 그 안전하고 기쁘고 또 아름다운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협의회로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.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겸손하게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.